또 시간이 왔네요. 자, 공부랑 놀아야죠. 자, 오, 여기 아주 칠판이 조그만 거 이렇게 해놓은 거로 봐서 굉장히 쉬운 건가 봐요. 그렇죠?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뭘 얘기하고 싶으면 왜 컴퓨터 그 하려면 그 벽에서 이렇게 그 두르는 거 있잖아요. 뭐 캄캐스트든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두를 때 거기다가 이렇게 이걸 놔야 이제 그 되는 겁니다. 자, 그걸 갖다 모뎀. 자, 이렇게 부르죠. 아주 뭐 거의 다 이제 뭐 알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또 답답할 수도 있고. 자, 그래서 이제 이 모뎀이 도대체 뭔가? 자, 이것을 놔야 이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 없이는 컴퓨터를 즐길 수가 없죠. 자, 그럼 거기서 뭐냐? 이자 앞에 mod, MOD 그런 modulation. 자, 여기서 온 겁니다. modulation. 자, modulation이 도대체 뭔가?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figurative language라 해서 그 언어를 좀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스피치나 자 이런 걸 갖다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강약도 있어야 되고 뭐 거기다 멋도 넣어야 되고 또 네, 비유법, 은유법, 뭐 직유법 이런 거 여러 가지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마듈레이션 그럼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마듈레이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말하자면 중요한 거 선생님이 설명하다가도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이렇게 강조해서 좀 소리를 빽 지른다든지 또 아니면 뭐 웃겨가며 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좀 약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마나토너스라 그러나 그냥 그 설명을 갖다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똑같은 톤으로다가 하는 양반이 있어요. 그런 거는 마듈레이션이 없는 거죠. 자, 그렇듯이 마듈레이션은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뭘 연습하다 이제 연설을 하다가 말을 하자면 뭐냐 그러니까 자 뭐라든지 또 아니면 또 무슨 뭐 함께 갑시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마듈레이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그 스피치의 맛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컴퓨터에서도 여기서 이제 I love you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. 그러면 그 I love you라는 게그 선을 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럼 기계에서는 기계의 그 언어로다가 바꿔야 됩니다. 그것을 마듈레이션 싹 바꾸는 거예요. 이제 자, 바꿨다가 이제 우리가 또 받았을 때는 demodulation 다시 와서 그걸 갖다가 바꿔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비밀 그저 밀리터리 군대에서도 왜그 비밀 작전 같은 거할 때는 전부가 옛날에도 그 modulation을 써가지고 그막그그 선으로다가 갈 때는 누가 도청을 할때그 도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그것이 modulation 또 그래서 demodulation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네, modulation은 똑같아요 여기. 자, 이렇게 이제 demodulation 그러면 이제 그 기계 언어로다가 바꿨던 거를 또 우리 언어로다가 바꿔줘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쪽에서 이메일을 보냈을 때, 그 이메일을 보낼 때는 그 선으로다가 할 때는 마듈레이션을 해서 갑니다. 그래서 받을 때는 또 디마듈레이션을 해야 돼요. 자,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뭐라 하지만 mod and dim together 같이 해서 모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. 근데 누가 이제 이거 뭐난잘 몰라도 우리 아들도 이거 잘 몰랐는데 뭐그그잘 하고 살대? 자,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말해서 월급이 좀 작죠. 근데 이 속에 들어가서 마듈레이션 그 기계 영어 이걸 하려면 수학도 해야 되고 아우 어마어마한 물리 화 이거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그 위에서 그 저기 하니까 월급도 크고 아또 편하게 살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이거 그냥 그좀 어렵게 좀 이렇게 합니다. 그뭐 빨리빨리 얘기하자면은 저 이거 기계 용어 같은 것도 그래요. 이제 바이너리 넘버 그뭐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이진법 그래가지고 뭐 바이너리 넘버라든지 또 헥사 데시멀 같은 거는 뭐 16진법 그래가지고 이제 뭐 헥사 데시멀 그래가지고서 이런 걸 그냥 하는데 골치 아프죠.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이제 그냥 죽겠다고 또그 엎드려서 하는 사람은 아또 조금 더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하잖아요. 자, 이 골치 아픈 걸 어디서 배우느냐고요? 그렇죠. 사실 SAT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게그 상식적인 수학이라든지 이런 건데, 아이고 이거 내가 설명할 테니까, 아우 애들이 이거 잘 언더스탠드 할 때는 그냥 좋아가지고 무릎을 딱 치고 그래요 그냥.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갖다가 우리 몇 사람이 할수 있나요?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야죠.